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사람들이 간혹 이런 말들 합니다. 나는 읽기는 되는데 뭐가 안 돼. 난 독해는 되는데 뭐가 안 돼. 난 듣기는 되는데 말하기가 안 돼. 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제가 진실을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모든 영역, 4대 영역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가능한 영어는 학교에서 시험 보는 영어, 그것만 가능합니다. 진짜 원어민들이 하는 영어 읽기, 원어민들이 하는 영어 듣기, 원어민들이 하는 영어 쓰기, 원어민들이 하는 영어 말하기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독해는 할 수 있는데 말하기가 안 된다. 그렇지만 진실을 따져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험에 나오는 짧은 지문만 독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영어책을 100페이지, 200페이지 앉아서 한두 시간 만에 읽는 그런 읽기, 독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해는 하는데 말하기를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읽기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영어 문자를 읽는 것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영어 단어를 조금 읽을 수 있을 뿐이지 영자 신문을 보여주면서 해석이 아니라 영어 단어 읽는 것 그 자체만 하라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읽는 거, 그러한 읽기, 그리고 그 문장의 의미를 아는 읽기, 독해, 이런 모든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시험에 나오는 짧고 짧은 것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는 듣기는 되는데 말하기가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듣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99.9%는 듣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듣기에 대한 기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를 하면 듣기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듣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말을 듣고 따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듣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말을 올바르게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 올바르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의미를 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네가 들은 대로 얘기해봐. 다른 말 섞지 말고 들은 그대로 얘기를 해봐.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어는 우리가 의미를 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대로 따라하라고 하면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듣지를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단어 한두 개를 알아들어서 의미를 추측하는 것인지 정확히 듣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쓰기는 되는데 말하기가 안 된다. 혹시 그 영어 철자 알아가지고 쓰는 거, 스텝이라고 하면 STEP, 이런 쓰기를 말씀하시나요? 그거는 너무나 초보적인 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쓰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그런 쓰기, 쉽게 얘기해서 영자, 이런 것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영어를 배워서 원어민처럼 편지를 쓰고 글을 쓰고 아니면 어떤 소개 장문의 글을 쓰는 그런 쓰기가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쓰기는 완전 초보. 알파벳 스펠링, 그 단어의 스펠링을 외우는 것, 이런 쓰기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쓰기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 모든 사람이 꿈꾸는 거죠. 말하기가 되는 영어. 원어민처럼 하는 영어. 그래서 나는 지금 영어 말하기를 공부하고 있다. 영어 회화 학원에 다니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어 말하기는 말하기가 아니라 단순한, 예, 암송에 불과합니다. 패턴을 외워서 하는 영어.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유행하는, 저, 많이 알려진 그런 거 있죠. 예, 패턴을 외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반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죠. 예, 그런 거는 다 암송으로 하는 것이지 진짜 말하기가 아닙니다. 진짜 말하기를 하려면요, 반드시 그 앞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 듣기입니다. 영어 듣기가 완성이 되지 않고는 절대 말하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피해서, 영어 듣기를 피해서 간다. 예,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영어 말하기를 잘하면 영어 듣기가 된다. 예,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어사전에 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듣기, 그러니까 듣기는 읽기 쓰기 듣기, 아, 읽기 쓰기 말하기의 기본이다.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듣기가 읽기 쓰기 말하기 기본인데 말하기를 잘하면, 예, 그 기본이 되는 듣기를 잘한다.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라는 거죠. 예,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듣기는 읽기 쓰기 말하기의 기본이다. 이렇게, 예, 순차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이게 거꾸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읽기를 해가지고 듣기를 하겠다. 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실패한 이유는 그겁니다. 예, 듣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나가면, 순차적으로 나갔으면 다 성공했을 텐데 이걸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읽기를 해서 듣기를 하겠다. 말하기를 해서 듣기를 하겠다. 예,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했으면 영어 공부를 다 성공했을 텐데, 이 순리에 거슬리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모두가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 영어의 4대 영역,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모두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1, 2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예,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해도, 예, 10년입니다. 그 이후에, 그 이전에 공부하는 것까지 하면 진짜 거의 2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는데 엉터리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우리가 가능한 것은 시험꾼, 줄 세우기 위한 영어를 공부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영어라고 부르기도 참 그렇습니다. 예, 오로지 등수를 매기기 위해서 하나 어떤 한 과목이다. 예, 사회나 뭐 이런 과목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실제로 나와서 원어민이라고 쓸 수 있는 그런 영어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독해 실력도 안 되는 거고, 원어민하고 원어민이 말하는 걸 내가 들을 수 있는 듣기도 안 되고, 원어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글로 표현할 수도 없고, 야,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영어 교육을. 그 일선에 지금 한글 영어가 쓰려고 합니다. 충분히 한글 영어로 한다면 원어민과 같은 영어, 모국어처럼 하는 영어를 모든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하는데, 예, 실패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한글 영어로 한다면 영어를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한글 영어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